감기나 독감에 걸리시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를 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꽤 많은데요. 네. 앞서 보셨듯이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올바른 감기와 독감의 치료와 예방법을 신경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병원을 찾아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설명했더니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저는 뭐 항생제랑 소염제랑 가래 단순 감기 증상을 얘기했는데 처방된 약은 모두 5가지. 항생제, 부신 호르몬제, 해열 진통 소염제, 제산제, 기침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항생제 주사를 맞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기까지 합니다. 코가 막혀서 저희 항생제까지 써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몸살기도 있고 약간 열감도 있는데 주사제 아니니까요? 아니면 약만이니까요? 이처럼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와 관련이 없는 데다 감기는 일주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만 항생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항생제가 필요한 감기는 이제 세균성 목감기라고 해서 전체 감기의 한 5%도 되지 않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그런 화농성 질환인데, 그런 제한된 경우에만 초기부터 항생제가 필요한 것이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백신 접종이 최선의 예방법이고, 독감에 걸렸을 경우 48시간 안에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 약을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그리고 인후통, 이렇게 목상,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을 때 목이 아픈 증상,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은 이 적절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기 때문에 예방도 가능합니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로 면역력을 기르고 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